상대방의 연구에 의한 카운터다 보니까 마루 게이밍이 또 그걸 너무 의식한 나머지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우리한테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네 하고선 당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루 게이밍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이제 요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뒤쪽에 오멜이 봐주고 있으니까 네. 갈 곳은 여기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한의 위치가 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뭔가 피해망상과의 연계도 네. 잘 안 좋았고요. 예. 이러면은 1라운드 너무 좋습니다. 네. 깔끔하게 마루가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오기 직전입니다. 클라우디 헤드샷도 할 게 없을 정도. 네. 네. 그대로 좀 근접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리만 먹게 된다면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바이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이나 리스크가 있는 바이긴 해요. 네. 그쵸? 이러면은 네. 두 라운드 정도를 쉬어간다고 보시면 돼서.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 초반에 연막에서 많이 긁혀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오, 이러면은 그냥 힘이 거의 망했어요. 아니 이거 한이 양념 다 쳐놓았던 거라서. 네. 풀바이 라운드가 됐을 때 농심이 마주할 수 있는 그 오퍼레이터에 대한 대처가 될지도. 오늘 한이 살아있어요. 아, 이미 풀렸어요 지금 한은. 네. 네, 이미 풀렸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 더 해줬네요. 야, 그마저도 잃고 있거든요 지금. 한 잘하면 3라운드 칼폭 나오겠어요. 한! 네. 아! 그래도 일단 농심이 사이트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건 그리고 진짜 이거. 펠릭스의 네. 반응이 좋았고 네. 언더 지우고 이거 피해 망상이랑 같이 지우긴 했는데 충분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완벽한 양각구도이기 때문에 이러면, 트레이드만 해준다면 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탑 같은 것도 깨버리고 천천히 플레이하면 되는데 이미 미드 알람도 깨놨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부분 펠릭스가 무너졌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B를 가서 부부스 이거는 베인 선수가 나오기 너무 네. 좋죠. 네. 또 버리 근데 이거 만납니다. 나오면요? 예. 마가르 선수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 도네요. 네. 클라우디. 네. 클라우디가 뭐 끊고 못 끌었어요. 이러면은 뚫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클라우디가 저 앞에 서 있는 거 하나 믿고 돌린 건데. 네. 어쨌든 불안 요소를 안고 가는 거라서 헤르메스가 봐줬고 나머지 런드 백업 빠르게 옵니다. 헤르메스 커넥 좀만 잘 봐주면 되는데. 네. 버티기만 하면 돼요. 네. 잘 버티고 있어요, 헤르메스가. 아니 오퍼레이터로 정하이 정리했고요. 여기서 프록시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피체 날리고서는 빠져.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데미지 장식에 하나 갔어요. 갔어요. 카르메스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 무브즈가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페르시아가 피해망상 이후에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본대가 박살나서 마가렛을 심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무브즈가 또 만들어줘요. 이러면은 정아이라면 돌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A로 돌릴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 시간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봉쇄 쓰면서 습격도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지가 많이 열려있긴 하거든요. 일단 그냥 B쪽으로 투자를 했고요. 저 이거 나노선 좀 맞긴 했어요. 네, 좀 잘 들어갔어요. 네. 클라우디의 위치가 근데 그 와중에 헤르메스의 세팅들이 진짜 매섭네요. 이러면 좀 어쩔 수 없이 지진강타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록시. 그냥 가면은 사고 날 위험이 있는데 이거 설치하고 쓰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미 C 쪽에서 마루게이밍의 수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그럼 이게 원래대로의 그림이라면 농심은 본대가 먼저 싸우고 정아이가 마무리, 쐐기 꼴인데 사고가 날려면 정아이가 먼저 해야 돼요. 근데 페르시아가 일단은 클라우디를 먼저 무너뜨렸고 정아이가 뒤로 갑니다. 나와주면 되죠, 한이. 네. 나와주면 되고 정아이가 페르시아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를 박살내야 돼요. 지진강타! 점프! 아니 지진강타 쓰면서 상대를 완전히 뒤로 강제로 물리게 해서 페르시아랑 한이 오히려 밀어버려가지고 그리고 피해망상? 네. 스파이크 확보. 자, 습격 있으니까 정아이가 지금 사이트에 남아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서로 계속 머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아이 그 발자국 있어서 위치 확인되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예? 어깨 봤어요. 봤어요. 도망가요. 도망가. 진짜 안 놓쳤어요. 한의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마가렛이 일단 알람봇의 위치를 좀 바꿔놓긴 했는데 네. 페르시아도 참 나가봐요. 연계. 이거 헤르메스와 펠릭스의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빅사이트 쪽에 스파이크 떨어진 것도 어느 정도 들었고요. 이러면 빈가요? 게이밍 너무 좋습니다 지금 리듬이. 페르시 이거 마루가 다 완전히 기다리는 다 알고 있어요. 네. 진탄까지. 근데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네. 그리고 계속 나왔던 페르시아의 시롱 전진보다 미드 전진이다 보니까 한층 더 빠릅니다. 네. 굉장히 과감하게 나왔어요. 하나 둘 쓸어 담아요. 3위 에이스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에이스 하나
페인이 마무리 됐습니다. 야, 아니 이거 이거는 잡으려다가 네. 특히나 페르시아의 저 시롱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더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공격적인 과감한 플레이를 농심 레드푸스가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다음에 데미장식 일단은 이번에 일단 프록시가 터트려가지고 네네네 네. 헤르메스가 봉쇄 준비하면서 A 쪽에서의 약간의 빠져야 됩니다. 근데 뭐 어차피 마가렛이라는 네.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이렇게 이것도 어깨를 봐서 콜 해줬어요. 이거 네. 들어갔다고. 자, 1대 4라서 뭐 사고는 네. 어지간하면 네. 하나? 어 그런데요? 어 여기까지 혹시가 네.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 오늘의 한은 못 말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오늘 한은 늘 했던 그 한이 아니에요. 네. 네. 업그레이드된 한이거든요. 더 강해진 한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한 이것도 한번 정확히 긁어냈고요. 와, 에임 진짜. 야, 지금 각이 너무 좋습니다. 네. 각들이. 팔이 어그로 긁고 페르시아가 뒤로 돕니다. 그리고 차고에서 나온 것도 잡아냈고요. 있어요 지금. 프록시까지 정리하면서 와. 오늘 마루 게이밍이 오늘 한 12시네요. 아, 진짜. 야, 브리치의 스킬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오, 이거 고정시켜 놨는데 순간적으로 네, 놓쳤죠. 아, 이러면 이번 라운드는 마루 게이밍이 좀 미래가 어둡습니다. 설치까지는 준다 이거거든요 지금. 어 근데 오히려 역으로 꽈서 네, 클라우디에게 예, 연막샷 타이밍 좋았고요. 노브즈에게 좋고요. 트레이드까지 애초에 준비 중이었고 이러면 굳이 설치 안 예, 되기 전에 나가도 돼요. 설치해주고 예. 네. 그러니까 농심은 그런 공격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야, 와, 오, 지금 아 이거 커요. 진짜. 예. 들어오는 거 잘 끌어냈죠. 일선을 끊어낸 건 진짜 크거든요. 자, 그래도 마루가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페르시아! 아니, 도망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렛이 그냥 피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아, 이거 마가렛 또 좋습니다. 설치될 때 끊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페르시아 될 때 끊을 수도 있어요. 마가렛! 야! 경험의 농심 레드포스 마가렛. 알람보 때문에 더 큰 진출은 안 되고 있다는 거. 근데 야! 이 한방이 야. 라운드의 구도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우브스가 떠버려요. 그런데 한이 약간 아, 발목 접질렀지만 패네요. 한은 헤르미라 베인과 함께. 자 이거 계속 뭔가 따로 싸워요. 네, 그렇죠. 결국 무브스가 붕 떠버릴 수 없게 되죠. 이게 결국에는 그 차고 앞에서의 싸움이 너무나도 중요했었는데 토너먼트 하는 식으로 싸움이 일어났고. 아 맞습니다. 이건 했는데 이러면 자 근데 자금이 없어서 해보나요? 자금이 없어서 굳이 욕심 안 내도 되긴 하거든요. 피해망상? 맞았어요? 지금 네. 마루가 살리는 네. 것도 중요합니다. 자금이 네네네. 없는데 네. 지금 차고랑 수비팀 진영까지 다 먹고 있어서 공수가 엇박자가 되어 있는데 여고? 그 가운데 마가렛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네. 지금 마루 게이밍의 포지션이 되게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래서 한이 지금 갈 곳을 잃었어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완전 바보된 게 페르시아예요. 네. 페르시아. 어, 네. 자 그래도 한 잘 버텼습니다. 네. 계속 잘 버텼어요. 네. 그리고 베인. 뒤쪽. 와 마가렛이 돌 끌어냅니다. 이러면 베인의 그래도 위치. 아직 2대 2 상황이고 마가렛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마가렛! 야! 야. 어차피 도니까 40초 뒤면 아니 어차피 계속 질 거면 네. 좀 과투자라도 해서 한번 흐름을 바꾸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과투자를 하면 결국 네. 수비의 포지션이 바뀌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래도 진입 좋습니다. 스킬 좋았어요? 아직까지 숏이 먹혀있다는 것 때문에 자 무브스는 몰라요. 그냥 살아있어야 네, 돼요 무브스 지진광탄 네, 무브스 숏에서 살아있는 존재감만으로도 오 추적기에도 피해 갔어요. 예. 들어온 거 모르거든요. 아, 이거 근데 뭐 이 정도만 네. 해도 예. 이미 지원 왔으니까 맞습니다. 체력 1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베인도 쉽게. 이거 스파이크 설치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화이가 끌어냅니다. 하나로 완전히 그 뭐 라운드를 가져올 만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애초에 비를 먹고 있는 건 이코이기도 근데 했지만 이러고 한 선수가 칼폭으로 열어주기만 한다면 클라우디? 마가렛이? 네, 마가렛! 와! 마가렛이 상대의 진입을 한번 끊어내면서 네, 지금 또 피해 망상을 토대로 한 번 더 시간을 지연시켜가지고 체력 차고 안 먹히겠다. 체력이 10인데 일단 이거 봐야죠. 네. 이러면은 지금 에이메인 밀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헤브레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네. 이렇게 이게 돼요. 네. 그것도 깨... 자, 근데 장막이 아직 안 돌았어요. 페르시아의 어둠의 장막이 아직 쿨이라서 헤븐에서 한번 사고만 낼 수 있다면. 아 이게 정아이가 해주고 싶은데 네. 봉쇄 때문에 조금 쫓기듯이 움직이는 정아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하나. 자 그러고 언더헤븐으로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걸렸어요. 아 이러면은 아 뭐 무브즈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이거 욕심내면 안 됩니다. 피해망상. 네, 피해망상 좋았어요? 진짜 잘 들어갔어요. 진짜 잘 들어갔어요. 하늘리고 하늘리고 딥나인. 야 정화이! 농심레드. 그래도 한? 한이요? 아니 나는 한이다. 아니 두 사람들 뭐해요 지금? 자 그런데 상황이 일단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일단 안 걸릴 시간 충분하고. 네네네. 다만 지금 발이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무브스가 시간 잘 끌고 있습니다. 또 몰라요. 이런 몰라요. 근데 자, 전혀 선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마가렛이 그렇죠. 어디에 얼만큼 가까이 와 있는지. 상황에 대한 주도권은 자, 일단 네. 농심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어 돌면 돌면요. 깔려요. 마가렛. 양 팀의 오늘 가장 폼이 좋은 두 선수가 1대1의 경기였습니다. 농심은 예. 이제 들켰으니까 그냥 힘줘서 가자. 예. 가자. 예. 한 위에 있다. 한 위치 무브스. 드디어 터집니다 무브스. 야! 무브스. 오늘 사실 무브스 좀 아쉬운 플레이가 많았었는데 네. 한에 좀 가려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뭐 아니, 플레이 대비장치 폭발팩의 대비장치. 네. 자 페르시아가 정아리를 끌어내긴 했는데 헤브레 위치 들켰고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클라우디가 헤르메스 잡아냈고요. 오퍼레이터라서 네. 이게 아 C를 내가 지켜보겠다 막아내보겠다 네. 했는데 C가 아니었잖아요. 하나 했는데 자, 근데 이거 굳이 나갈 네. 필요도 넘어야 없고 넘어야 할 산이 네. 많아요. 둘은 했는데 셋 넷이 안 됩니다. 그럼 무리한 플레이가 좀 강제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페르시아가 위치 찍혔어요. 따로는 스킬인데요. 네. 자 뒤에서 헤르메스와 마가렛 트레이드. 트레이드 되면 농심이 좋거든요. 네. 클라우디도 위에서 해줬고요. 자 이거 고각 이걸로 버틸 수 있는 어려워요. 시간이 이제 네. 없어요. 이제 들고 있는 게 없죠. 일단 클라우디는 잡아냈는데 자 이거 총으로 해야 됩니다. 헤르메스는 예. 무조건적으로 총으로 해야 돼요 지금. 소리 냅니다. 탑이 있긴 한데 넘어오는 무지가 반해체도 돼서 해체되고요. 이렇게 농심 레드 포스가 14대 12로 1세트를 가져옵니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마가렛에 의해서 사고가 나고 막 이랬던 거지 운영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마루 게이밍 이어지는 2세트에서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페이드가 아니라 일단 KO를 픽을 해놨습니다. 아예. 그러네요. 뭐 한 선수의 뭐 스킬들을 좀 막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요. 팀들 간에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제 프랙처에 비해서는 굉장히 요원 선택이 자유분방합니다. 네. 순간적으로 좀 다 잡아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브스도 근데 무브스는 사실 여기서 시간을 일단 페인트 탄까지 활용해가면서 벌어주면 좋았을 텐데 네. 수석기 이거는 어렵습니다. 아 이러면은 지금 마루는 한 템포 죽였다가 다 같이 양각구도 만들고 가면은 제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나왔어요? 트레이드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그러니까 무브스가 좀 영역 전개하고 네, 로프 소리를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수비팀 진영까지 애초에 먹고 있다 보니까 로프 라인과 수비팀 진영 쪽에서 시간만 벌어져도 되고 그래서 일단 이런 갈란 났거든요. 뒤에서 이게 싸움에서 네. 약간의 진입하는 과정에 한 명은 무조건 끊겠다 이런 생각도 커 보이는데요. 이거 아케이드 좀 빠른 속도 아케이드 빠르게 네. 진출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 명은 끊겠다고 마루 게이밍의 프랙처는 뭔가 좀 다르네요. 이게 저지가 잘 돼요. 지금 트레이드마크까지도 메인 쪽에 심어놨다 보니까 네. 탑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고 그와 동시에 A쪽에 백업도 빨리 와요. 야 한이 이 사이트 땅을 밟고 있는 것만으로도 팀원들이 편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지금 메인과 아케이드가 다 먹혀있는 상태라서 네. 전적으로 올 수 있는 공간은 수비팀 진영 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안에 역작도 불을 뿜고요. 페르시아와 헤르메스가 하나씩 네, 페르시아가 숨통을 트이게 해줬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좀 프랙처에 대한 자신감이 네. 플레이에서 느껴지네요. 마루가 오히려 이렇게 저돌적이게 플레이할 수 있는 맵일수록 마루 게이밍의 색깔이 네, 해체 네, 됐습니다. 돋보이긴 하죠. 맞습니다. 네. 좀 급하죠? 네. 급하게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좋은 흐름이 필요합니다. 헤르메스가 마그네스 잡아내면서 그 흐름을 한번 끊어내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던져주고서는 지금 본대는 B사이트 스파이크 B에 설치할 거거든요. 네. 이러면? 일단 잘 먹히긴 했는데 먹히긴 했지만 그만큼 각자 힘이 본대가, 분산됐다는 예, 거예요. 본대가 약해요, 결국에. 인원이 부족해서. 이거 지금 근데 프로시가 해주면요? 프로시가 해주고
무브스가 같이 에어 싸면 네네네 베인을 에어 싸면 아, 전혀 몰라요. 아, 몰라요. 아, 몰라요. 네. 몰라요. 이러면 베인은 데미 장식 누르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1대 3이라 좀 아끼겠죠? 네. 이건 어,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이러면 지진강타 쓰는 게 나아 보여요. 네. 하는 네. 소리 듣고 한번 해 보나요? 쓰는 게 낫고. 자, 근데 반해체 반해... 된? 어, 아, 안 되네요. 안 되고. 균열이랑 여진도 있는 상태라서 자, 근데 어둠의 장막에 가려져 있다는 게 한 번? 에. 이러면 해체까지 가능합니다. 심리트 포스 들어와서 싸우자가 되긴 할 건데 어, 네. 정말 좋았어요? 들어와서 싸우자가 되면 진짜 모르긴 해요. 이 B사이트라는 위치 자체가 어, 프록시까지 네. 베인을 끌어냅니다. 잘 끊어주고 있어요. 이것도 한의 위치 들켰고요. 어, 페르시아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네. 농심 어. 아니 구화 중에 이걸 또 한이 라운드? 네, 일단 농심이 네네. 많이 좋습니다. 어! 오! 잠시만요. 오! 예. 독살 구덩이 설치하면서 어, 간단 한번 보는데요. 네. 아, 아 한이 깔끔합니다. 한이 너무 깔끔해요. 네, 바이퍼의 독성 연기 때문에 뭔가 페널티를 안고 들어오고 네. 독살 구덩이 때문에 아케이드 틀어막혀 있고 그렇죠. 남에는 그냥 데미 장식 폭발 백이랑 같이 그냥 써버리는 게 나아 보이고 신경절도로 인해서 영역을 빠르게 어? 들어? 어, 자 데미 장식 자, 여러분 정아이 하나 이거는 네. 끊고 궤도 일격 쓰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아, 괜히 그냥 에. 어.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자극자 네. 받고 사이트 뜁니다. 무브즈 들고 있는 이 총기 이용해서 킬을 먼저 만들어 내야 될 텐데. 아, 성광. 아, 너무 좋았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의 역작, 아니. 한의 역작이 아. 안테나 쪽에서 터집니다. 심지어 이거 제로 포인트에도 안 걸려 가지고 아직까지 역작이 유효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피해 망상 한 방에 다 터질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 이런 피해 방사 맞아버려서 네. 그래도 정아이가 최소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거 잡아내고 오, 그리고 좋아요. 그래도 스팅어라는 네. 네. 어 그리고 이거 또 떨어졌어. 이거 할만해요. 할만해요. 자 이러면 네. 갑자기 이대로 구도가 됐습니다. 어, 근데 반해체가 변했어요. 네네네. 소리를 들었어요. 반해체. 오! 한! 오! 이거 역작 역작이에요. 역작이에요. 마루 게이밍에는 한이 있습니다. 야. 그걸 배제했어요. 서로서로의 수상. 아, 저, 이거 좋은데요? 났고. 네. 네. 이러면 황혼 쓸까 말까 조금 고민될 수도 있어요. 네. 안테나 지역 쪽으로 세 명이 같이 옵니다. 클라우디. 그리고 이거. 오. 어. 일단 펠릭스 클라우디를 잡아내면서 3대 3. 네. 자, 황혼 이러면 쓰는데 써도 조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베인이 영역 전개. 오, 들어와요. 아래쪽이거든요. 잡아냈습니다. 이 황혼 때문에. 네. 줄 이러면 반에 어 머리. 해체 안 됐고요. 헬릭스가 정화이를 끌어내면서 어려워요 이것도. 네. 되나요? 네. 여기까지 리테이크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아, 마루는 그래도 일단 궁극기 상황은 농심 쪽으로 조금 더 기분이 좋은 상황인데 네. 과연 교전으로 마루가 지금 피해 망상. 오! 오! 아 그런데 막아를 막아래? 정화이 살아야 돼요. 네. 아, 배들도 사용했고 네. 그래서 탑 과 함께 그냥 같이 나와서 잡을 수 있는 구도로 보이긴 합니다. 어차피 이거 해체 네. 나오. 오. 오. 네. 시간만 끌면 되죠? 근데 이거 어 근데 될 꼭 해체가 어 이거 무시하고 그냥 해체 돼요 이러면은 빨리 와. 야 농심 진짜 한발의 차로 예. 입어주고 네. 아케이드까지 먹고 난 다음에 안테나와 A 메인 같이 갈 생각인데 D 나와주니까 굳이 그럼 B 가자 이런 게 되죠. 어, 어, 네. 이거 네. D 나와줬네 B 비었지 이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 페달 밟고 여기서 이러면은 수비팀 진영에서 올 때까지 시간 벌어줄 때 야. 변수 차단 설치 이후에 아예 리테이크 못하게 자리 먹겠다. 플렉스는 탑 쪽에서 계속 버텨줍니다. 농심 인원들이 들어와야 하는 과정인데 이미 프록시는 정리가 됐고 무브즈의 위치까지 지켰습니다. 이렇게 정리. 어, 클라우디가 네. 자 플래시 드라이브 던져주면서 이거 무브스랑 같이 나가면 잘 들어간. 그런데 넘어왔어요 베인이. 베인이 더 빨리 찔렀어요. 이건. 화끈하게 그냥 공격적으로 왔거든요. 네. 여기서 주저하면 우린 땅도 못 먹고 인원의 손실만 있는다. 네. 일단 가보자라는 그 흐름. 어 화르마스가 무브즈 잡아냈고요. 자 어쨌든 농심은 라운드만 따오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네. 트레이드가 되는 과정 화르마스가 막간에 끌어냅니다. 아 이럼 여진 방향 때문에 프록시 네. 위치도 알아요. 그쵸. 야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더블. 아 마루가 진짜 12대 2의 스코어를 만듭니다. 매치 포인트 마루 게이밍.
근데 여기서 오히려 그냥 총기 차이 나니까 간다 이거예요, 이거는. 어, 한! 오, 그래도. 자, 마가르시 일단 한을 끌어냈습니다. 네. 이러면 마루도 오! 원샷으로! 가디언으로! 아니! 야, 그냥 벽을 뚫어버렸어요. 네, 원샷으로 오세요. 예. 펠릭스는 이거 뭐 그냥 우리가 라운드를 내주더라도 총기만 떨어뜨리면 네. 된다. 자, 근데 위치도 알고 있고 이거. 네. 네. 이미 농심은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이미 세자루가 떨어진 이 상황에 어차피 마루는 여유가 있어요. 지금 그쵸? 라운드적으로도 그렇고. 야. 네. 결국에 지금 농심 입장에서는 모든 라운드가 승부의 분수를 오! 대박이에요. 대박이 왔어요. 터졌어요. 게임 터졌어요. 헤르메스가 여기서 3킬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브리핑 됐죠. 페르시아가 뒤 나왔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찰나기 때문에 네. 어둠의 장막 거치면 너네 아, 나랑 놀자. 나랑 놀자. 오! 자. 헤르메스 이거는 좀 과하긴 했는데. 아, 안 돼요. 안 돼요. 퍼포먼스 세레모니죠. 어려워요. 못 갑니다. 이렇게 마무리. 라운드 스코어 13-4로 마루 게이밍의 두 번째 세트 프랙처가 됐습니다. 마가렛 선수의 뭐 빛나는 활약, 뭐 무브스의 연장전에서의 활약, 뭐 지는 와중에서도 마루의 한 활약 이런 것들이 머리에 남는데 사실 이 세트에서의 농심은 무얼 했는가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중령의 샘도 있고 신성 파동을 통해서 약간의 시간도 지체할 수 있는 등 뭐 유틸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페르시아의 저 아스트라가 조금 더 활기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정아이의 그 피해 망상 그만큼 농심은 아 B메인은 확실히 우리 땅이 되었다 이제 다음으로 어디를 강화할까 하면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상황에서 일단 페르시아가 이거... A메인 전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어느 거 트레이드 됐어요. 네. 그리고 파편탄 아, 저지로 좋고 이거 또 잡아냅니다. 크록시 발소리 거의 들었어요 약간, 이거는. 네. 페르시아도 발빠르게 문 닫긴 하는데 오! 야! 야! 네. 네. 무브즈가 꺼리는 거 같죠. 어쨌든 네. 총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고 있는 거 같고 그냥 나노수험으로 시간만 네. 좀 끌어보자 라는 생각이었고 여기 헤르메스 자리 아까 썼던 자리인데 아 헤르메스 네. 얼굴 보여주지 않으면서 정화이가 헤르메스를 잡아내게 됐습니다만 나머지 런이 트레이드 되면서 깔끔하게 마루 게이밍의 세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파이크 설치되고 일단 언더헤븐 쪽에 펠릭스? 그래도 일단 농심이 리테이크 구도를 빨리 네. 만들어놨어요. 무브지가 굉장히 저돌적으로 한번 들어오긴 했거든요, 헤븐 오딘, 쪽에. 오딘 있어가지고 지금 예. 이거 뭐 찍혀버리면 진짜 갈립니다. 자, 그리고 이 싸움 중요해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무브즈. 근데 나무가 변수거든요, 지금? 헤르메스가 변수예요? 아, 근데 변수 체크. 이러면 프록시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고민되겠네요, 이거 시간이 점점 쫓기고 있어서. 네. 이 정도까지 하고 내어줄지 네, 농심이 이거 되려면 그냥 이제 마주칠 때마다 바로 킬로 연결돼요. 네,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근데 마가렛도 마무리가 됐고요. 클라우디 프록시가 하나 시켜주긴 하는데 시간이 쉽진 않아요. 아! 펠릭스가 정리합니다. 마루 게이밍. 자, 그래서 이거 정아이가 지금 빠르게 예, 백업 올려다가 말았거든요. 아, 봤을 때 네. 마가렛 입장에서 너무 야속해요. 진짜 네.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와요? 안 알고 있는 것처럼 안 옵니다. 가라!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 그리고 한 도 쓰러졌고요. 오! 아! 가다가 끊기지만 않으면 되는데 마가렛의 총 끝에 베인이 눕습니다. 이러면 스파이크 다운! 어디야? 여기 잡으러 가면 네? 손 뻗어서 먹었어요. 네, 손 뻗어서 페르시가 먹고 세 명에서 네. 우르르 해도 되고 헤븐 하나 나무들 가도 되고 아니 아 검색까지 아 좀 아 근데 확실히 예. 이기고 싶으니까 그쵸 건 있는데 이해는 되는데 와 반가 네, 무력화 명령으로 뭐 지연 없이 깔끔하게 들어오고. 나눠서 못 썼죠. 자, 오, 근데 여기 불과 기본 한까지? 이것까지! 야, 클라우디! 야, 이렇게 되면서 일단 봉쇄까지 눌렀어요. 자, 이건 헤르메스가 좀 부랴부랴 쓴 궁극기다 보니까 네. 조금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네. 이러면. 그리고 언더헤븐에, 언더헤븐에 여기 숨어 있을 수 있죠. 네, 인원적으로도 이 숨어 있는 공간에 있는 인원들을 잡아내기는 역부족이고 아 심지어 이거 나무 쪽까지도 한번 체크해봐서 저지 시키려는데 그것 또한 맞춰버렸습니다. 헤르메스 잡아냈고요. 해체만? 이거 잡아내면 끊어요? 그리고 시간이, 시간 끌면 반해체 되어 있어서 침이죠. 이러면은 안 되죠. 이야 클러쉬 드론? 이거 마가렛 위치 들켰어요. 마가렛 아
하니 칼날 폭풍 켰다 하면은 무조건 그런, 데려갑니다. 상대 위치 찍혀 있으면 우와. 상대 위치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네. 한은 무조건 잡아요. 네. 이게 지금 네. 변수가 아니라 상수거든요. 상수예요. 어차피 메인 쪽에서도 페르시아가 덮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아이가 나온다 하더라도 양각이거든요. 오자 근데 잘 찍고 빠졌어요. 네. 하지만 하니 이걸 무마시킬 수 있을지. 자 이제 어차피 B밖에 올 데 없다. 우리 네. 백보트에서 버티자. 마가렛과 카우디가 그리고 나노소음까지. 아니 저지 스킬들이 너무 잘 들어가요. 아 쇼티. 자 마가렛 정리됐어요. 와 베인.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 되면요. 오 헤르메스가 마지막 올빼미 들어 확인했습니다. 네. 자 시간 10초. 10초 남았습니다. 잡아야 돼요. 설치. 네. 야. 와! 클라우디 절약왕을 만듭니다 이거. 농심 레드 보스. 근데 지금 농심이 영역을 너무 잘 먹어. 네. 아 네. 이거 강수를 뒀습니다. 네. B 메인과 미드 전진을 통해서 그냥 아예 이 맵의 절반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네. 마루 게이밍 있는 곳 다 보인다 이거예요. 마가렛도 잘 긁어냈고요. 정아이 물이 올랐습니다. 농심 레드 보스가 전반전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더 전진하게 되면 진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루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페르시아가 찍히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루의 회전도 진짜 빠릅니다 지금. 야 그런데 페르시아! 페르시아 사이트에서 얼마나 버텨주는가가 관건이었는데 한탄창을 그냥 다 비울 정도로 잘 버텨냈었고 잘 긁었거든요. 마가렛 힘내주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그것 때문에 포지션이 약간 흔들어졌을 때 마가렛이 잘 파고 들어왔거든요 이미 메인 앞까지. 맞습니다. 근데 문제라면 이거죠. 허니 미드를 뚫어냈다는 네. 거. 아 이것도 그렇고 네. 또 이렇게 중력의 셈에 시간 끌리고 카운터 리콘 들어오고 정찰. 네. 이거 풍경의 화살 앞니다. 헤르메스 불독으로. 비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 재활용 라운드인데 마루가 가져올 네. 수 있나요? 남은 시간 12초. 충분하죠. 이거는 이러면... 설치도 안 됐습니다. 베인의 마무리. 자, 나름 변수였던 클라우디가 좀 들켜버려가지고 클라우디 좀 고민합니다 지금. 일단은 봉쇄까지 활용을 하면서 이 라운드에 대한 클라우디가 시간 네. 벌어줘야 되는데 네. 허니? 근데 이미 마가렛? 이거는 킹으로 그냥 봉쇄의 정치 없어졌고요. 그리고 허니 이렇게 해줍니다. 헤르메스가 끝까지 기다려요. 문제점이 뭔지 자각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거 근데 또 나왔어요. 옆에 아 그래도 클라우디 네. 자 일단은 교환됐습니다. 네, 이런 플레이 하면은 진짜 농심 멘탈 부서집니다 네. 지금. 근데 페르시아 네. 야. 여기에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체력 브리핑 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체력이 없는 클라우디가 설치하고 체력 있는 프록시가 봐주는 거 이런 것들이 스노우볼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도 킬로 무력화 명령 만들어냈고요. 4대2입니다 어쨌든 뭐 방아쇠를 당길 힘이 있으니까요 클라우디와 네. 정아이가 네. 포지션 좋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포지션은 좋은데 체력이 안 좋아요. 소리 내면서 마가렛이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네 명 생존인 채로 라운드 마무리 이거. 자 아직 오퍼레이터인 건 모릅니다. 네. 근데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하겠죠. 저런 플레이 하면 베인이 무브즈를 끌어내면 이거 판도 미드 볼 수 있어요. 네, 이거 이렇게 이러면 약간 갇힌 느낌인데요. 이것도, 네, 이것도 뚫어냈습니다. 다 샷으로 풀어야 돼요 지금부터. 네. 일단 미드 쪽에 갇힌 거 정화의 샷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다음 오 마가렛이 오 아 근데 네. 여전히 어디 있는지 뻔히 알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네. 심지어 베인 이렇게 끊어버리면 더 답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스파이크 다운에 이거 마가렛도 체력이 없습니다. 들고 가는 순간에 들지도 못하겠네요. 자 이쪽으로 한번 진입합니다. 큰 피해 없이는 들어오고 있죠. 에이다리. 네. 그래도 페르시아가 버티는데 예. 트레이드 킬. 자, 2대2 만들었습니다. 트레이드 잘 만들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바로? 아니 근데 칼폭으로. 칼폭으로. 칼폭 킬업. 야 이거 놀라죠 본인도. 뒤쪽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거기서의 영역 전개 함에 있어서 만약에 스킬 투자 없다 사고 납니다. 미드 쪽 이거 나가요. 조용히 깎고 깎고 그래도 많이 잡긴 했습니다만 네. 전세가 네. 플리스 드라이브 나가면 정아이 혼자 남았대요. 마루가 농심을 끌어내립니다. 13대8 마루 게임이 농심을 잡아내면서 승리를 신고합니다.